네, 안녕하세요. 전상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XSS라고 불리는 웹 스크립트 공격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은 웹에서 동작되는 공격 기법입니다. 웹 기반 게시판 등에 등록된 대표적인 이제 스크립트 공격 기법, CSS 공격 기법은 웹 기반 게시판 등에 등록된 스크립트 게시물을 조회한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SQL 인젝션과 같이 사용자 입력값에 대해서 스크립트 검정 없이 DB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웹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면 사용자가 게시글 조회 시에 DB에 저장된 스크립트가 웹페이지에 그대로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브라우저에 의해서 스크립트가 실행되어서 동작을 하게 되고, 또는 그 링크를 사용자가 클릭하게 되면 스크립트가 동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PC의 쿠키 정보에는 이제 개인 정보가 담겨 있죠. 그래서 쿠키 정보 등을 유출해서 쓰게 됩니다. XSS는 이제 공격 유형까지만 한번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 유형은 크게 스토어드, 리플렉티브, 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세개다 이제 다양한 뭐 공격 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크게 일단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스토어드, 리플렉티브, 돔 또는 돔 베이스드 이렇게 암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스토어드 XSS는 뭔가를 저장한다는 의미니까 결국은 악성 스크립트를 웹 서버에 저장을 하고, 물론 웹 서버 저장하면 이게 이제 DB에 저장이 되겠죠. DB에 저장이 될 것이고, 사용자가 이제 해당 웹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 악성 코드가 브라우저에서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겁니다. 예시 이거는 이제 하이퍼링크를 건 그런 거기 때문에 사용자가 클릭하게 되면 스크립트에 의해서 악성 코드가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단에서 실행돼서 쿠키 정보를 빼가는 거겠죠. 리플렉티브는 이제 반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사. 어떻게 반사를 하느냐? 악성 스크립트가 포함된 URL을 이메일이나 SNS 등에 활용하는 이용자에게 노출을 합니다. 그럼 이용자는 그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링크 뒤에 있는 스크립트, 즉 자바스크립트 같은 악성 코드가 숨어 있는 스크립트를 같이 전전을 하거든요. 그리고 웹 서버는 그걸 그대로 다시 뒤에 있는 이 스크립트 코드는 그대로 다시 반환을 합니다. 반환을 하게 되면 이 피해자가 그 악성 코드가 브라우저에서 실행이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웹 서버에 저장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냥 그대로 리플렉티브 반사로 해서 온 것을 받아서 스크립트가 동작되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돔 베이스드 같은 경우는 서버와는 일단 무관합니다. 서버와는 무관하고 공격자가 어떤 웹페이지, 즉 뒤에 보통 HTML이라고 코드가 붙는 리플렉티브 같은 경우는 뒤에 서버 사이드에서 실행할 수밖에 없는 서버 프로그래밍 확장자를 가지고 있죠. 근데 돔 베이스드는 일반 HTML과 같이 브라우저 단에서 실행이 가능한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스크립트를 브라우저 단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게돔 베이스드입니다. 스토드와 리플렉티브는 서버 어플리케이션이 갖고 있는 취약점, 뭐 취약점이라고 해서 뭐 나쁜 의미보다는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죠. 서버 어플리케이션이 프로그램을 구동하고 관리하는 특징을 이용하는 거고, 돔 베이스드 XSS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이용한 겁니다. 어쨌든 이 돔이라는 것은 다큐먼트 오브젝트 모델이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가 관리하는 주격 장치 메모리로 코드가 올라간 다음에 이제 DOM 환경에서 악성 코드가 실행되는, 그래서 컨텐츠를 동적으로 변경하거나
악의적인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